오늘은 죽음과 부활로 있는 관계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부활. 지금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에게 부활,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전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나타나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결코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예수께서는 부활에까지 이르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말씀처럼 계획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었습니다. 9월은 우리 개혁공동체에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달로 정하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예수 안에서 서로 이해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부모님께, 나의 자녀에게,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지체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예수 안에서 서로 품을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